브링타들 예보링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알바로그를 찍을 거예요. 주변 친구들이 만나면 알바하는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호기심에 그냥 시작해봤는데 꽤 오래 한 것 같아요. 반년 정도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 출근이거든요, 편의점. 그래서 오늘은 편의점 알바로그 마지막입니다. 그럼 잠만 말고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쓰레기 버리러 가야지. 설거지는 집에서만. 제가 정말 집에서도 분리수거를 안 하는데 여기서 몇 번을 한 건지. 이제 편의점에서 분리수거를 더 열심히 하기로 했어. 이해가 약하신 분들은 진상 손님 대응보다 쓰레기 버리는 게 더 어려우니까 좀 참고하시고 마지막 분리수거장을 떠납니다. 오늘 일이 좀 빨리빨리 끝나서 쓰레기도 많이 없고 담배를 다 채워버렸네? 그래서 여기만 한 거.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담배 채우는 거였는데 하다보니 담배도 싹 다 외워버렸고 진짜 담배에 대해 1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평생 모를 사람이었는데 마스터해버렸지롱. 처음에 일할 때 담배 너무 몰라가지고 담배 사가면 이제 바로 카운터로 오시잖아요. 그래 카운터로 바로 오지 마라 이랬었는데. 오늘 마지막이니까 최대한 담배도 많이 채우고 가고요. 담배는 다 채웠고 샴푸랑 문상을 세야 해요. 5,000원이랑 10,000원짜리. 그다음에 봉투도 일일이 세줘야 하는데요. 피부 맞으면 그냥 동그라미 치면 돼요. 전달 노트에 적으면 돼요. 치킨을 튀기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여기서 튀긴 치킨만 100마리는 될 것 같아요. 공사년생분들 알바할 수 있으니까 편의점 알바 하실 수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편의점 알바 하고 싶다, 치킨 튀기는 것은 정말 결사반대. 첫 번째, 정말 손이 많이 가고요. 두 번째, 그날 입고 간 옷은 무조건 그날 빨아야 돼요. 치킨 냄새가 오지게 되고요. 아무튼 치킨 튀기지 않는 곳에 가세요. 짠. 여기 원래 치킨이나 소세지 자리였는데 괜히 꽈배기가? 이건 또 뭔가? 뭐야? 제로 소다? 제로가 난리네요. 어머머머. 펩시랑 사이다 제로를 1+1 해요. 어머나. 다들 사가세요. 어? 핫식스 1+1 하네요. 짱구김? 짱구김도 있고요. 과자 신상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거 맛있어 보여서 먹을랬는데 2,700원? 이것도 맛있다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존맛인데 완전 달고. 사회 사람 밀커머가 다 없다니. 오마이갓. 여기도 없네요. 이것도 없었는데 들어왔네. 디저트를 갑자기 엄청 내더라고요. 구름 케이크 이런 거. 황치즈 카스테라? 저는 황치즈를 정말 싫어해요, 사실. 제로? 설탕이네요. 이렇게 제로가 난리가 났어. 이것도 뭐야? 정말 신상이 많네요. 어서오세요. 오늘 출발하기 되셨어요. 챙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거 채워볼게요. 치킨과 콩가루 5,000원이요. 자주 나간 담배는 나가는 채워주는 게 좋아요. 이번 알바로가 벌써 6화잖아요, 6화. 그래서
저희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이미 너무 많이 보여드렸어요. 제가 또 오늘 마지막 편의점 알바로 보니까 우물로 Q&A를 받아서 Q&A를 따로 찍고 이어붙이려고 해요. 우물 올리기 완료. 다음은 이걸 드릴게요. 치킨 냉장고예요. 폐기. 저 오늘 아침에 닭가슴살 먹고 점심에 학교에서 샌드위치 먹은 게 달아서 이거 그냥 그 후식 초콜릿 맛이랑 비슷한데 아무튼 이거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3,100원이요. 되었어요? 말고 비슷한 거 주세요. 3,500원이요. 3,100원이요. 되었어요? 손님이 많이 없어요. 뭐지? 오프라인이랑 좀 채워볼까요? 여기 거울도 있지롱. 여러분, 옛날부터 되게 궁금한 게 많아 보이셨는데 간단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만둔다 해놓고 왜 계속 하고 있었냐면요. 제가 그만둔다 한 지 꽤 됐거든요. 12월에 아마 그만둔다 했고 그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텐데 자막으로 썼던 것 같긴 한데 알바는 원래 다음 사람 구할 때까지 기간을 어느 정도 주는 게 예의라서 11월 초에 그만둔다고 말하고 12월 초인데 한 달 정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갔다 왔습니다. 진상 손님이 썰 풀어달라는 거나 진상 많았냐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거의 없었어요. 진상보다는 더 기억에 남는 기분 좋게 해주시는 손님들이 더 많았던 게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갔는데 이름 기억해주시고 저희 실명제로 하니까 자주 안 가는데도 기억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고 그리고 또 보링차 분들도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알바하면서 진상썰은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지원한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방학하기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이었나? 삘 고쳐가지고 방학 때는 알바 하나라도 해보겠다 이러고 알바청으로 들어가서 편의점만 오지게 검색해가지고 딱 한 군데 넣었는데 한 군데에서 바로 면접 보러 오라고 하셔서 가서 붙어서 바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왜 하필 편의점 알바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뭔가 버킷리스트 같이 생각했던 게 편의점 알바, PC방 알바 하나 더가 놀이공원인데 이건 너무 쫄려서 못할 것 같고 그래서 편의점 알바를 저는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녹록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 보다 할 일이 되게 많고 뭐 딱히 이유는 없고 원래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라 생각합니다. 담배나 술 사러 온 미성년자 맞나요? 저희 동네가 원래 술이랑 담배 안 들리기로 좀 유명한 동네여가지고 애초에 시도를 안 하더라고요. 네다섯 명 본 것 같아요. 어떤 식이냐면 담배는 달라고 하고 술은 가지고 와가지고 신분증 있으세요? 하면은 아 신분증 지금 안 들고 왔는데 진짜 찐 어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성인인 거 인증하려고 하시는데 미성년자분들은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시 다 갖다 놓고 착하게 정리하고 가더라고요. 편의점 알바가 다른 알바들보다 좋은 점 혼자 할 수 있는 게 진짜 꿀이고요. 혼자서 일하는 게 저는 편했고 저는 사실 편의점 음식 잘 안 먹는데 친구들 중에 뭐 이거 좋아하는 애 있으면 지금 원플러스 한다 알려주고 그런 거? 그 다음 시급에 대해서도 물어봐 주셨는데 원래 편의점은 최저시급 주시고 저는 3개월 동안은 최저 받았고 그 뒤로는 좀 인상해 주셔서 9,500원 정도에 두 달 정도 더 일했던 것 같아요. 담배 어떻게 외웠냐고 하시는데 저는 담배에 일절 관심이 없었고 아는 게 뭐 진짜 유명한 말보로 레드 뭐 이런 거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처음인 거 모르는 거 티 나면은 오히려 막 저기 있다고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맨날 담배 정리하고 검수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 지금 뭐 눈 감고도 쳤죠. 무슨 기준으로 민증검사 하시는지 궁금해요. 젊어 보이면 좀 다 해요.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나이가 가늠이 잘 안 가거든요. 민증 보여달라 했는데 93년생 저랑 거의 10살 차이 나는 분한테 민증을 달라는 거예요. 근무하다가 손님이 모르는 거 물어봤어 어떻게 하는지 바로 전화해서 여쭤봤죠 점장님한테. 근데 초반에만 사실 뭐 전화 많이 하고 나중에는 다 손님들 여쭤보시는 거 비슷해가지고 그냥 제가 다 해결을 드렸어요. 결제할 때 카드, 현금, 기프티콘 중에 뭐가 편해요? 기프티콘이 가장 편한 것 같아요. 현금은 또 제가 거슬러주고 다시 넣고 이래야 되니까 현금이 가장 복잡한 것 같고 사실 카드도 편한데 첫 알바로 편의점 추천하시나요? 전바점이어가지고 진짜 한가한 편의점은 제 친구들은 진짜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다 오거든요. 아이패드에 넷플릭스 보고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저희가 다 했어요. 일단 치킨, 택배, 커피, 배달 싹 다 했어요. 널널한 편의점이면 해볼만한데 빡센 편의점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님 없을 때 뭐 하나요? 일단 저희는 손님 없을 때라는 전제가 안 먹히는 편의점이긴 한데 그래도 가끔 없을 때는 그때그때 물건 빠진 거 채우거나 가끔씩 유튜브도 보고 했던 것 같아요.
청아김밥이나 샌드위치 알바생들한테 그냥 주기도 하나요? 사실 뭐 팩이 먹어도 될걸요? 근데 저는 먹은 적 없어요. 근데 친구들 보면은 팩이 뭐 먹기도 하고 집에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점장님이나 사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급 제때제때 주시나요? 저희는 진짜 밀리지 않고 잘 주셨어요. 야간 알바는 많이 비추하시나요? 야간에 물류가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야간에 위험한 일이 많기도 하니까, 그리고 밤낮 바뀌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간은 추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먹은 쓰레기 안 치우고 가는 손님 많나요? 네, 엄청 많아요. 테이블을 그냥 그대로 놓고 와가고 제가 치우고 합니다. 알바하다 번호 따인 적 있나요? 편의점 알바하면서는 없었어요. 일단 저희 편의점이 손님이 진짜 계속 있고 저랑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 시간이 많이 없고 번호를 딸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자신이 먹고 싶은 거 사갖고 바로 먹을 수 있나요? 이게 편의점 알바 장점인 것 같아요. 초콜릿 오지게 사먹고 음료수 오지게 사먹거든요. 편의점 알바하면 살이 좀 빠지나요? 네, 할 일이 많아서 맨날 편의점 왔다 갔다 하느라 거의 거기서 한 번 알바 가면 만보 정도 없거든요. 빠진다기보다는 찌진 않더라고요. 다른 알바들에 비해 난이도는, 사실 제가 다른 알바를 안 해봐서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고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 편의점이 진짜 바빴어가지고 그 정도? 네, 이렇게 Q&A 마무리해야겠어요. 네, 그럼 오늘 알바로 6화 2장 최종화인데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